요즘 물가도 비싸고 가정 경제가 참 어렵죠. 그런데 또 이렇게 내가 젊은 시절에 결혼 막 해가지고 가니까 그 사택에가 6촌 동생이 살더라고요. 6촌 그 시댁에 6촌 그 얽힌 동서가 사는데 거기는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병투성이에요. 근데 먹는 식사가 우리하고 영 달랐어요. 우리는 이렇게 닭한 마리 가지면은 가슴살 뜯어서 잡채를 하고 저기 다리 아랫다리 윗다리 해서 네 토막 내고 양쪽 날개 해서 두 토막 하면 여섯 토막이니까 여섯 토막에다가 당근이나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생산된 이런 감자, 자색고구마, 꿀고구마 이렇게 양파 이런 거 넣고 또 집에 이제 또 명절 때 들어온 이저 사과가 많아서 이제 사과도 톡톡 썰어서 이제 넣어서 이 찜할 때 넣어놓으면 엄청 향긋하고 맛있어요. 아직도 우리 집에는 이렇게 유자가 남아서 유자 주스도 먹고 이렇게 찜할 때도 넣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몸통 뜯어낸 것은 이미역 넣어가지고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. 아주 맛있죠. 시원하게. 모든 저기 이 돼지고기라든지 이 소고기는 인체에 염증을 유발시켜요. 모든 암의 근원이 염증에서 시작되잖아요. 그런데 이게 닭이라든지 오리들은 가금류가 콜레스테롤이 좀 덜하죠. 육류 중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좀 덜하니까 이런 닭 가슴살 이런 것은 굉장히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죠. 이것은 잡채를 해가지고 잡채로 먹고 이 머위도 이제 잡채 들어갈 때 머위나 닭찜할 때도 머위 넣어놓으면 체질 개선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칼슘하고 철분이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밭에서 뜯은 범똥도 잡채할 때 집어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닭한 마리 가지고 닭찜이 나오고 미역국이 나오고 잡채가 나오고 또 집에 있는 고구마도 이렇게 감자 씨 감자 쓰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찜에다 넣으면 아주 고급스럽고 닭한 마리가 엄청 고급스럽고 건강에 좋은 요리로 변신하죠. 저기 육류를 많이 너무 많이 섭취해 가지고 다 요새 현대인들이 다잘 먹어 가지고 생긴 병들이에요. 뭐 고혈압, 통풍, 무슨 고지혈증,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콜레스테롤이 온몸에 끼어가지고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은 닭한 마리가 이렇게 세 가지 요리로 변신할 거예요. 아, 맛있겠죠?